나는 리더십 성향이 아니야, 또는 나는 어차피 리더십 될 수 없어, 요즘에는 흔히 MBTI 같은 성향을 따지면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일 못한다, 리더십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거기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형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흔히 9월이면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없이 그냥 막 지나가지 마시고요, 나의 성장과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들을 추천 하고 함께 책을 읽고 적용해보고 하면서 방향성을 제시를 드렸거든요. 9월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룰 책은 디즈니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특별히 3에서 7년차 직장인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저자는요, 댄 코커렐이라는 사람이에요.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다 아시죠? 그 중에 하나인 앱콧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주차요원으로. 주차요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죠, 매직킹덤의 부사장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었던 21가지의 성장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주니어 레벨이거나 아직 뭐 내 연차가 별로 안 되는데 무슨 리더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더십이란 개념을 너무 거창하거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책을 추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 하나가, 저자가 직접 경험했는가? 실제로 자기가 겪은 이야기야? 이게 중요한데, 주차요원에서부터 대기업의 CEO 되기까지 자신이 겪은 성장 스토리를 베이스로 썼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회사 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리더십 성향이 아니야, 또는 나는 어차피 리더십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진짜 인정받는 커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 리더십을 향해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더 높은 리더십에 오를수록 볼 수 있는 관점도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업무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흔히 MBTI 같은 성향을 따지면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일 못한다, 리더십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거기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형이 NFP 혹은 FP 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저자는요, MBTI가 ENFP라고 합니다. 본인의 강점을 발휘해서 본인만의 리더십을 구축해서 리더십의 전설이 돼요. 말 그대로 레전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요 매우 다정합니다. 많은 리더십 서적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이론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냥 스토리예요. 편안하게 술술 읽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 리더십이 될 수 있고 또 리더십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9월 북클럽에 이 책과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서의 두 번째는요, 점진적으로 리더십을 확장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는 리더십은 나를 리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리드하고, 그 다음에 누굴 리드해요? 팀을 리드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리드하고, 변화를 리드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의 점진적 확장성을 이야기하죠. 자, 이건 정말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어요? 잠깐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일 못하는 부장님, 차장님 보면 어때요? 자기 관리가 잘 되던가요? 팀을 잘 운영하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계속해서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남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몰러 부장님, 여러분이 그토록 욕하던 그 부장님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3년에서 7년차 직장인 한두 명의 후임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또는 작은 프로젝트를 리드하게 된 초보 리더십 분들이라면 꼭 이번 북클럽에 함께 하셔서 성장에 대해 이해하고 도전하는 구체적인 액션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세 번째 이유는요, 선택의 기준이에요. 리더십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리더십이 되는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을 잘하시던 분도 이직하고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시간 관리의 방법,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 팀을 피드백하는 방법 등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준과 방식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9월 북클럽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자,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총 3번을 만납니다. 먼저 여러분 혼자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읽은 분량을 나눠드리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걸 다 읽으려고 한다거나 조급하게 읽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가이드 드리는 대로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정리한 저 나름의
큐레이션을 함께 듣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어려웠던 내용을 제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고 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라는 인사이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저는 북클럽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책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의 실행을 돕기 위해서 노션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챕터별로 아 이거는 꼭 실천해보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활용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소모임까지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 북클럽을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선착순 20분께 디즈니 리더십 수업책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이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9월에 저와 함께 멋진 커리어를 위해 리더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북클럽에 가서 기다려 보실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